안녕하세요. 양식 조리 셰프 홍세림입니다. 오늘은 저의 룸메이트이자 호적 메이트이자 저의 베스트 프렌드 동생의 생일날입니다. 오늘 동생의 생일을 맞이해서 제가 2회 만에 획득한 양식조리사, 무려 1회 만에 획득한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우리 집 전담 셰프로서 곧 퇴근하고 돌아오는 동생을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장 받고 싶은 완벽한 생일상을 차려주려고 합니다. 직접 요리를 해서요. 그래서 미리 어제 엊그제 동생의 의견을 한번 물어봤어요. 뭐 먹고 싶니? 동생은 지독한 한식파인데 요즘 따라 제대로 된 양식이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양식 레스토랑에 데려가도 됐겠죠? 하지만 양식 레스토랑에서 제일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으려면 굉장히 비싸겠죠? 그래서 저의 요리 실력을 10분 발휘해서 동생에게 아주아주아주 아주 맛있는 최상급 스테이크를 비롯한 저의 주전공을 살린 오일 파스타와 그 외 여러가지 제일 잘하는 양식 디쉬들을 동생에게 만들어서 환상 가득 생일상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사실 동생이 최근에 취업을 하게 돼가지고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첫 직장에서 좀 힘든 일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기도 하고 기력도 많이 딸리는 것 같고, 언니로서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실 남사스러워서 못하지만 따뜻한 밥 한 상, 아주 맛있는 최고급 요리를 먹여야겠다, 보양을 시켜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마켓컬리와 쓱과 쿠팡을 총동원해서 제가 시킬 수 있는 가장 맛있는 것들로 고급으로 재료를 주문을 해놨습니다. 택배가 왔는데 일단 택배들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뭘 샀는지 동생 생일상 재료 언박싱부터 시작합니다. 아이고, 으자! 일단 동생이 가장 원했던 메뉴가 스테이크와 파스타였기 때문에 생일날이어야 이렇게 비싼 소고기 먹어보지 언제 먹어보겠냐 싶어가지고 제가 산 게 바로 요겁니다. 와우! 무려 한우 투뿔 9등급이 제일 높은 건데 그거는 아니었지만 8등급 얼마였지? 5만 얼마짜리 웻 에이징 채끝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와, 이 마블링 뭐야? 와우. 에이, 쫀다.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것만으로? 두께도 상당해요. 요 스테이크를 시켰고요. 뭐 이런 로즈마리도 시키고, 그리고 같이 소스를 만들려고 양송이 버섯, 좀 특별하게 만들 시금치, 메쉬드 포테이토를 같이 해주고 싶어서 감자, 또 고급 이즈니 버터, 바니쉬용 아스파라거스 미니 양배추 샬롯이 들은 세트도 샀고요. 또 제가 파스타에 진심이기 때문에 이번에 동생 생일이니까 좀 비싼 스파게티 면도 사봤습니다. 루스티첼라라는 브랜드의 트라게티라는 이 표면이 거칠거칠해가지고 더 소스를 잘 빨아들인다는 고급 스파게티 면, 이거 하나에 거의 9,000원, 8,000원 했거든요? 이 면도 샀고요. 완전 크고 통통한 새우살이 들어간 오일 파스타를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마켓컬리에서 구할 수 있는 제일 큰, 대접할 때 진짜 자주 쓰는 새우살이거든요? 이거 추천입니다. 마켓컬리템. 원래는 위크위크 서울이라는 브랜드의 요 선드라이드 토마토가 제일 맛있어서 요 마켓컬리에서 요걸 제일 많이 사서 썼는데 마침 품절이어가지고 요 세미드라이드 토마토랑 콘티 이거 선드라이 토마토 요거를 이렇게 사가지고 같이 넣어보려고 토마토도 샀고요. 파스타랑 스테이크만 먹으면 좀 심심하니까 사이드 디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동생이 딱 먹고 싶은 게 정확하게 있다고 하면서 바로 요 고구마 프라이가 먹고 싶다면서 요거를 딱 요청을 하고 거기다 사워크림 소스를 찍어 먹고 싶다 해가지고 요 두 개를 샀고요. 소스에 넣을 딜도 샀고, 또 완벽한 코스 요리를 위해서 약간의 샐러드인데 또 맛있는 샐러드를 하기 위해서 브라타 치즈. 너무 귀엽지 않나요? 냉동 말고 냉장 브라타 치즈랑 루꼴라 컬러 토마토. 제가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진짜 잘하고 좋아해서 이것도 같이 브라타 샐러드랑 얹으려고 이것도 샀고, 마지막으로 집에 떨어져서 산 화이트 발사믹 비니거까지 이렇게 사서 조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제가 이제까지 양식을 되게 좋아해서 집에서 자주 만드는 사람으로서 가끔씩 이렇게 뭔가 생일이라던가 집들이라던가 사람 초대했을 때 스테이크랑 뭐 파스타 구워가지고 많이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야매 셰프의 팁, 홍 셰프의 팁을 중간중간에 제가 한번 설명하고 넣어볼 테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 곧 오고 동생이 거의 왔어요. 나 지금 내려서, 아니 나 지갑 잃어버려가지고. 에? 넌 지갑을 맨날 잃어버리니? 아니 나 지갑 완전 오랜만에 잃어버리. 학교에서 들렸다가 받아서 가려고. 알겠어. 아잉. 동생이 늦게 온다는 소식인데요. 빨리 먼저 해야 되는 것부터, 토마토 마리네이드랑 메쉬드 포테이토 먼저 해놓고, 소스류랑 부재료 준비해놓고, 마지막에 파스타 하고 스테이크 구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룡아, 너 이거 몰라면 안 돼. 자룡이,
자, 일단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해줄 건데 목다리를 일단 따서 이 정도만 해가지고 가볍게 세척한 뒤에 이 끓는 물에 1분 정도 넣어서 껍질을 벗겨줄 거예요. 바로 얼음물에다가 껍질이 잘 벗겨질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 토마토 마리네이드는 샐러드에 곁들여 먹으면 진짜 진짜 맛있어요. 밖에서 사 먹으려면 이것도 비싼 요리인데 집에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 특히 손님이 초대할 때도 너무 색감도 예뻐가지고 추천하는 그런 사이드 디쉬입니다. 껍질을 가볍게 벗겨주고, 아 나 진짜 이제 체칼 공포증 생겼잖아요. 조심, 진짜 또 조심. 제가 손이 아직 100% 낫지 않아가지고 감자를 깍깍깍깍. 메시드 포테이토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가지고 스테이크 구울 때 이것만 같이 내도 완전 밖에서 파는 맛처럼 고급스러워지거든요. 손 아픈 동안 요리 못해가지고 얼마나 답답했던지. 물론 게장을 만들긴 했었지만, 게장 만드는 브이로그는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일단 감자는 씻어오고 소금 살짝? 너무 많이 넣었나? 시금치를 데치고, 이 시금치는 버섯 크림 소스를 만들어 보려고 데치는 중이걸랑요. 저의 양식 조리사 때 썼던 칼 썰어서 삶을 준비를 해놓고 요거를 깝시다. 이거 잘 까지거든요? 초록색 색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색깔별로 잘 까져요. 금방 뺏겨줬으면은 삶아주겠습니다. 껍질 다 벗긴 토마토 마리네이드 부재료를 준비해줄 건데 진짜 간단해요. 양파 찹 썰고 여러 가지 재료 넣어가지고 재워서 먹는 그 식인데, 양파 찹 잘 써는 법. 이렇게 뿌리 부분만 남기고 살집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한번 넣어줘도 되고 너무 두꺼우면. 이렇게 양파 찹 썬 거 넣어주고 올리브유 마크 3, 발사믹 뭐 까만 발사믹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없으면 식초 쓰셔도 되고, 양식 느낌이기 때문에 화이트 발사믹 쓰면 제일 맛있고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둘. 그리고 올리고당. 보통은 저는 알룰루스 넣어가지고 다이어트 샐러드용으로도 딱이거든요. 나린이만큼 그냥 올리고당 2스푼, 레몬즙도 3스푼, 파슬리 가루 좀 넣고. 아, 딜 냄새 너무 좋아. 간 보면서 소금도 살짝 넣어서 이렇게 섞어 해가지고. 바다 안 돼. 또 아미 글쎄 또 거기 경찰관 선생님이 노은동 사람이라고. 노은동 사람이라고? 뭐 한바탕 수다를 떨고 회사에서 지금 더 빨리 그 일요일을 여기서 충성한 것 같습니다. 토마토는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요. 만든 소스를 초로록 구워가지고, 사실 하루 정도 냉장고에 숙성을 해서 먹으면 좋은데 오늘은 그냥 만드는 동안 숙성시킨 다음에 같이 먹을게요. 아주 간단하게 이건 해놨고 냉장고 바로 넣어놓고 감자가 다 삶아졌으니까, 자 감자를 이렇게 체에다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아! 감자가 뜨거울 때 버터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넣으면 돼. 버터 많이 넣어야 맛있겠지? 버터를 넣어요. 이렇게 버터 넣어서 섞어 여기다가 생크림을 살짝 넣어서 농도를 잡고 스르륵. 소금, 후추. 헐. 파르메지아노 치즈도 살짝 갈아서. 맛있겠다. 솔직히 한 입만 먹어. 아씨, 내 손가락. 오케이. 아, 파는 거 같지? 아, 나 잘한다니까. 너무 맛있어. 양식 조리사야. 너무 맛있는데? 맛있지? 진짜 파는 것 같아. 별거 안 넣었는데도 되게 맛있다. 아니, 그냥 딱 맞아. 간이랑 그런 게. 그지? 모든 게 완벽하지? 자, 메시드 포테이토 됐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또 스테이크를 아주 맛있게 먹기 위해, 아주 비싼 스테이크잖아? 또 소스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 보면 안 돼? 비장의 무게를 하나 숨겨놨거든? 거야? 먼저 양파를 오일에다가 살짝 먼저 볶고 있겠습니다. 양송이 한 6분의 1개 정도로. 더 잘게 다져도 되는데 그래도 좀 큼직큼직한 부식이들이 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버섯을 때려 넣는 게 포인트. 완전히 브라운빛이 날 때까지 볶아줄 거고요. 색깔과 풍미를 위해서 시금치를 갈아서 넣으려고 하거든요. 아까 데쳐놓은 시금치를 이렇게 썰어서 여기다 담아서 오일을 조금 넣고 이렇게 발렸거든요. 잘 볶아진 버섯이랑 양파에 같이 때려 넣고
크림도 좀 넣고 소금 후추 로즈마리 다져서 넣어주고 풍미는 굉장히 좋은데 뭔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맛이야. 버터 살짝 넣고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치즈를 겁나 갈아 넣으면 겁나 맛있어. 치즈를 갈아 넣으면서 농도도 잡고 근데 소스를 한 바가지 만들었거든? 아니 시금치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살짝 맛볼래? 그냥 맛있는데? 맛있어? 오케이! 요 스테이크 소스도 여기다가 근데 파스타만 비벼 먹어도 사실 맛있겠는데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뭐 밑작업은 거의 끝났으니까 메인 요리 만들겠습니다. 파스타를 먼저 하기 전에 요 스테이크를 좀 마리네이드를 해놓으면 좋겠죠? 한우야? 한우야! 때깔이 미쳤어요. 생으로 씹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피끼랑 수분기를 이렇게 살짝 닦아내주고요. 와 마블링 미쳤다. 진짜 맛있다. 와. 여기다가 올리브유를 이렇게 뿌려주는데 소금이랑 오일로 약간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맛있어져라 오이시쿠나레 해줘야 된다고.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갈릭 오일로 마사지를 해주고요. 로즈마리를 같이 잔뜩 마리네이드를 해줍니다. 이건 간만 맞춰도 그냥 맛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사이드 디쉬들도 미리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왜냐면은 파스타는 뿌르면 진짜 맛이 없어요. 홍지연이 먹고 싶다고 했던 스윗 포테이토 스트레이트 컷 프라이스 이거를 짜잔 12분 정도 돌리면 될 것 같거든요? 파스타 하기 직전에 돌려놓으라고 말해줘잉? 잉 기억 못해 내가 잉. 거기 들어가는 소스 사워 소스? 사워 갈릭 마요 디핑 소스를 만들어볼까 하는데 말이야 네가 굳이 사워 크림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조그만 거더라고. 아 그래? 내 맘대로 만들어볼 건데 내가 좋아하는 양식 요리들은 샬롯이 찹돼서 튀긴 게 올라가더라고. 샬롯 튀김을 위에 살짝 올리면 진짜 맛있거든? 샬롯을 먼저 찹해가지고 좀 튀겨놓고 이 디핑 소스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샬롯은 조그만한 약간 양파 같은 거거든요? 튀겨요. 바싹. 와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옆에서는 딜을 다져서 이렇게 건져놔주고 버터가 집에 많으니까 버터를 살짝 넣어서 마요네즈랑 섞은 다음에 거기다가 사워크림을 살짝 섞어서 만들 거예요. 버터를 좀 녹이고요. 여기다가 설탕을 살짝 넣어요. 마늘 다진 걸 좀 넣어서 향을 살려주고 마요네즈에다가 버터와 마늘을 넣어서 이렇게 섞어주고 사워소스 한 스푼 쿡 넣어서 소금 간 해서 후추 간도 해서 섞어 딜 이렇게 섞으면은 저 고구마 프라이스랑 같이 먹을 디핑 소스 완성입니다. 살짝 맛을 보면 야 먹어볼래? 딜 넣었어? 맛있지? 맛있다. 맛있는데? 메인 요리는 하도 많이 해서 금방 하걸랑. 메인 요리야 금방 해? 어 나머지 준비가 오래 걸린겨. 파스타는 팬 두 개를 동시에 물 끓이는 팬 하나, 재료 볶을 팬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면수가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크게 두꼬집 정도 먼저 넣어서 면수의 간을 먼저 봐요. 그래서 그 면수가 약간 간간한 느낌이 있다 할 정도로 좀 소금을 넣어줘야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물을 올려주고 그동안 옆에는 같이 재료, 오일을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둘러주고요. 마늘을 너무 작지 않게 편을 썰어서 이렇게 마늘을 넣어서 먼저 마늘을 이렇게 볶아주면서 선드라이드 토마토를 같이 마늘이랑 볶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면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풍미를 참 올려주는데요. 세미드라이드 토마토는 조금 덜 말린 거 그래서 조금 이 토마토 느낌이 살아있어요. 세미드라이드 토마토도 넉넉하게 오 맛있겠다. 토마토를 살짝 부시면서 토마토의 향이 나올 수 있게끔 면은 8분 정도 삶습니다. 너무 푹 익은 상태에서 하면은 나중에 유화를 시켜줄 때 너무 푹 익어버리니까 한 요 정도? 넣어주고 8분 이제 삶아놔주고 마늘, 토마토, 오일에는 해동시킨 새우 엄청 크거든요? 와 진짜 크다. 그 통통한 새우를 같이 넣어서 익혀줍니다. 일단 새우 몇 개 할까? 별로 많이? 와 근데 새우 다 넣었어 나. 네 생일이니까 너무 많은가? 거의 뭐 감바스 소금 간 살짝 해주고 솔직히 오일 파스타는 간만 잘 맞춰도 성공이걸랑요.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일단 면이 다 삶아졌거든요. 중요한 건 면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 면수를 따로 보관을 해주고요. 우리 스테이크도 해야 되니까 이 국물은 버리고 이따가 오일 살짝 뿌려서 안 불게 살짝 이렇게 해주고요. 왜냐면 스테이크를 지금 구워놔야 되기 때문에. 버터로 굽는 거 괜찮죠? 버터 굽기는 어느 정도로 하시겠습니까? 굽기용으로 해야죠. 네 갑니다 고기. 와! 와우! 맛있겠다. 이렇게 고기 레스인 아스파라거스랑 미니 양배추 구워서 같이 가니쉬로 파스타 마저 끝내겠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해놓은 면 넣고요. 여기는 오일이랑 아까 남겨놓은 면수를 이렇게 잘 유화시켜주면서 마저 익혀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홍지는 매운 걸 좋아하니까 페퍼론치노. 이렇게 국물이 조금 걸쭉한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유화를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면 익었는지. 됐! 자 이제 플레이팅만 하면 됩니다. 자 먼저 파스타 먼저 담겠습니다. 이 파스타는 선생님들 담는 팁이 있어요. 여기에 찔러 넣어요. 긴 젓가락을 찔러 넣고 돌려요. 돌돌돌돌돌돌돌 돌렸죠?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은 그 우리가 아는 그 레스토랑 글씨가 되는 거고 나는 사실 이렇게 돌려서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감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쁘게 담아주는 거죠. 야 피렌체다. This is 피렌체요. 입맛 확 돋네. 그지? 위에다가 이렇게 파슬리나 뭐 허브류. 오늘은 딜이 있으니까 딜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뿌리고. 색깔 봐. 맛있겠다. 미쳤다. 썰어볼게요. 두께는 어느 정도로 썰어드릴까요, 손님? 1.8인치 정도로 부탁해요. 미쳤다. 야, 너무 완벽하게 익혔어. 그러니까. 와우! 약간 두툼하게? 응, 약간 두툼하게. 일단 썰게요. 입안에서 살살 녹겠는데? 손 조심하세요. 아 진짜. 내가 너한테 이런 취급을 받다니. 아까 만들어놓은 메쉬드 포테이토랑 요 시금치 크림소스. 통으로 놓는 게 나을까? 밑에 이렇게 까는 게 나을까? 근데 얘도 약간 까는 거 아니야? 시금치도? 그럼 얘는 통으로 넣을까? 어. 이렇게? 어. 이 소스를 살짝 밑에 깔까? 응. 약간 요렇게 알지? 와우. 야 이거 먹어봐라. 대박이야? 미쳤다. 미쳤어? 얼마야? 57,000원짜리야. 이 한 덩이에? 어. 생고기가? 어. 근데 너무 맛있다. 근데 너무 맛있지?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어, 좋아, 좋아. 그리고 위에 후추. 요런 느낌. 너무 맛있어 보여. 자, 루꼴라 잎을 요렇게. 루꼴라도 또 평소에 잘 안 먹는 거 알지? 아, 나 루꼴라 진짜 좋아해. 나도 루꼴라는 좋아하거든. 루꼴라 잎파이를 요렇게 담아주고요. 브라타 치즈. 브라타 치즈 요렇게 올려주고, 아까 맨 처음에 만들어놨던 토마토 마리네이드.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먹을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요 소스 짜잔 얹으면은 아주 간단한 샐러드 완성이고요. 아까 만들어놓은 사워 디핑 소스 넣어주고 돌려놓은 고구마 프라이까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얹어주면 완성! 먹자! 뺄게! 잠깐만요. 어? 갑자기 그거 하고 싶어졌어. 뭐? 언니 지치지 않는구나. 아 집에 하얀색 전 이거밖에 없니? 아 씨 뭔지 알지 이거. 손님? 말눈광이시네요. 주문하신 최고급 스테이크. 미쳤다 윤기. 직접 만든 메쉬드 포테이토와 시금치 크림소스를 함께 플레이팅 했고요. 가니쉬로는 아스파라거스와 미니 양배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특제 특선 요리. 이건 뭔 요리죠? 감베리 알리오 올리오 토마토 선드라이드 새우 오일 파스타입니다. 지금 약간 흥분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직접 마리네이드한 탐색 토마토를 올린 브라타 샐러드고요. 그리고요 사장님 또 손이 떨리세요 지금. 아, 힘들어서 그래요. 요거는 고객님께서 특별 요청하신 고구마 프라이와 수제 사워 디핑 소스입니다. 오우 씨.
근데 진짜 말한 그대로 됐네. 홍지연의 말과 홍세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2차 TV 그리고 복숭아 와인 이렇게 인조이 인류 레스토랑을 집에 옮겨놓은 따라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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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따 자 고객님 드실게요. 너무 힘드실게요. 이거 샬롯 튀김을 까먹을 뻔했잖아. 오케이 짠 하실게요. 아, 생일 축하합니다. 야 새우 미쳤다. 뭔가다. 미친 새우인데? 미친 새우. 스테이크가 찐이거든. 아 내 말이. 뭐냐 이거? 와. 내가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인데? 진짜로? 대박이다. 미쳤다. 잘 구웠다 진짜. 약간 고기에 취했어 방금. 진짜 맛있다. 그냥 먹자마자 약간 이렇게 살살 녹아. 어. 메시지 포테이토로 같이 먹어봐. 어떠함? 이거다. 이번에 소스에 좀 듬뿍 묻혀서. 야 너무 맛있다. 어떡하냐. 이거를 여기 올려 이렇게. 그래서 먹어봐. 야 어떡하냐. 살짝 찢을게 이거. 이거 먼저 먹어봤어야 돼. 와 브라타 봐. 이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브라타에 찍어?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해서 먹어봐. 어때? 어때? 응? 왜? 진짜 맛있는데? 야 내가 본 네 반응 중에 찐이야. 진짜야 이거. 진짜지 이거. 야 가게를 차려야 되나? 야 토마토 너무 맛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진짜 내가 근래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데 이게? 이게 진짜 맛있는데? 이거랑 고기랑이 대박이야. 사실 파스타는 맛있어. 내가 맨날 먹던 거라서 새우가 업그레이드 됐다 정도인데 이게 진짜 오졌다. 이게 약간 느끼하니까 토마토랑 같이 먹어야 이 소스랑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마 프라이도 한번 찍어 먹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아 이 소스 너무 잘 어울려. 응? 너무 맛있어. 진짜 미쳤어 이거 미쳤어. 소스 진짜 맛있다. 그치? 진짜 맛있지? 아 소스 진짜 잘 만들었는데? 야 이거 진짜 어디 레스토랑 가서 돈 안 아까울 정도로 약간 진짜 청담동에 진짜? 맛있는 청담동 같지? 파스타집 있잖아 어. 레스토랑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아니 안 가봤는데 진짜 그 느낌이어서 근데 나 테이블 청담 가봤거든? 아 여기가 더 맛있어. 여기 마포가 더 맛있어. 테이블 마포 테이블 마포 술이 별로 맛이 없다.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아. 음식에 취하네. 와 너무 쩔었다. 쩔었다. 내가 양식홍이라니까. 역시 양식이네. 그치 나 양식이지. 네가 내가 만든 각종 그 집밥들을 맛있다고 했었지만 이건 클래스 다르지. 양식이네. 왜냐면 내가 양식을 진짜 좋아하니까 원래 사람 관심 분야에 푹 빠지게 돼 있잖아. 그럼 내가 밖에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이렇게 먹으려면 쟤 20만원 이게 한 12만원 하고 얘 한 3만원 하고 얘 2만원 2만원 하면은 딱 20만원 그게 바로 셈이 돼? 우리 지금 돈 번 거야. 이거 이 썬드라이 토마토랑 같이 먹어야 돼. 이거 같이 먹고 새우를 한 입 딱 물어야 돼. 같이 이렇게. 진짜 맛있다. 웃기도 이 정도면은 한 미디엄보다 더 드리킨 상태거든 얘? 그래? 미디엄 레어 정도야. 근데 그럼 엄청 질긴데 원래는 비싸면은 많이 익히 먹으면 안 돼. 동생아 어디 걸 먹어본 적이 없어. 아니 동생이 스테이크 고기 진짜 맛있는 거 먹어본 적 없다 그래가지고 없어 나 이게 처음이야. 그걸 먹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먹어본 것 중에 아웃백 정도? 나도 이거 내가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 맛있다. 어쨌든 그런데 비싼 데 가면은 미디엄 레어로 먹어야 돼. 특별한 날 먹을만하다 이 정도면 맞아. 가격 투자할만하다. 나는 원래 양식을 좋아하는데 네가 양식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 원래 양식을 안 먹고 싶어하잖아. 응 네 완전 한식파잖아. 가끔씩 한번 땡겨 한 번씩. 근데 그걸 이제 내 생일에 먹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언니한테 해달라고 했던 거지. 잘 찾아오셨군요. 말 그대로 해준 거야. 네가 원하는 그대로 했어 내가. 제가 디저트를 준비했는데요. 디저트 자리를 조금 내어주시겠습니까? 네? 아 너무 맛있는데 너무 배불러. 너무 배불러. 우리 왜 이렇게 못 먹냐? 나 더 먹을 거야. 안 됐으면 한 6시간 동안 먹을 거야. 디저트를 준비했어요. 따라다란딴 딴따라다란 따라다란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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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예쁘다. 이거 언제 언니가 이거 꾸민 거야? 개쩔지. 미쳤는데? 선물이야. 뭐야 내가 생화를 사서 직접 꾸민겨. 진짜? 대박이지. 언제 꾸몄대? 쿠쿠루 핑퐁. 아 이런 이벤트 걸. 아 I'm 이벤트 걸. 맛있는 케이크 집에서 사온 거야? 아 당연하지. 내가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서 사왔다고. 어머. 그래서 홀케이크를 살라 했다? 무화과로? 근데 다른 맛이 궁금한 거야. 딱
알았어 내 맘을. 그지? 어. 우리는 음식 쫌쫌따리 다양하게 어, 먹는 걸 좋아해.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맞춤으로 사왔지. 꾸몄대 꾸밀 생각. 야 잘 꾸몄지 나. 나 꽃꽂이 잘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니까. 아 그리고 사진용으로 내가 이걸 준비했지. 이거 쓰실게요. 지금 제 머리 어떠실게요? 괜찮으실게요. 어, 잘 어울리실게요. 설명 들으실게요. 아 예. 일단 요거는 뭐 딸기 케이크고요. 아 예. 그 시그니처 메뉴인 것 같은데 무화과 초당 옥수수 바스크 치즈케이크. 그리고 이거는 보니밤 바스크 치즈케이크. 너무 좋은데? 그지 괜찮지? 네 개 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떡해. 대박이지? 불 점화하시고 사진 찍으실게요. 아 예 사진 찍으실게요. 너 24살이야? 개부럽다. 대박 좋겠다. 중반인 거야. 모레 진짜 개짜증난다. 사람이 어떻게 24살? 와 진짜 너무 부럽고. 초과 4개실게요. 사진 빨리 찍으실게요. 머리 좀 정리하실게요. 살짝 올리실게요. 아 아프실게요. 입술 살짝 바르실게요. 살짝 웃으실게요. 밑에 내려다보면서 살짝 웃으실게요. 너무 많이 웃진 않으실게요. 일로 오실게요. 아, 예, 아, 예. 입 그렇게 안 하실게요. 아 이렇게도 한번 찍어주실게요. 아, 맞아요 맞아요. 니즈를 잘 아실게요. 예예 예, 예. 너무 잘 아실게요. 어 옆에도 살짝 보실게요. 아 옆에 옆에. 오케이. 노래 부르실게요. 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전화를 올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손 속으로 비시고 부실게요. 아 예. 자 드실게요.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실게요. 아 그리고 내가 어제 티 관련 웹툰을 봐가지고 거기 밀크티 전문점이더라고. 그래서 밀크티도 사왔거든. 같이 드실게요. 밀크티 포션을 사왔는데 아 내가 또 이것도 사놨네. 애쉬레라고 버터 중에 되게 유명한 버터 있거든. 거기서 나온 우유. 짱이지. 겁나 비싸더라고. 두 배 정도? 살구 홍차 티 플럼이랑 호지차 플럼 사왔어. 나 올해 케이크가 못 받았어. 야 큰일 날 뻔했네. 안 했으면은 안 했으면 약 서운할 뻔했네. 내가 아까 이거 옮기다가 아유 묻었네? 먹었는데 어 뭐야 맛있잖아 이러면서. 그거 일부러 아니 전혀 전혀요. 아니지? 어 전혀요. 우유가 되게 달큰하다. 약간 분유맛 나는데? 어 맛있다. 약간, 어 이렇게 오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멋있지? 돈마탱인데? 난 밥 먹어볼게. 이게 제일 맛있어. 그래?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이게 진짜 맛있다. 이거는 옥수수. 이것도 맛있어. 내 이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아 이거 맛있는데? 난 이거 이게 제일 맛있다. 밤 거? 다음에 나 보니 밤 해줘. 그게 뭐야? 보니 하니 이런 거야? 먹는 거야? 먹는 거야? 먹는 거야. 아 그래? 저희 선생님 여기 제 침대거든요? 먹고 자기만 하는 거세요? 아... 제 님 생일 지나셨거든요 이제? 이제 꺼져주실래요? 지금 12시 넘었어요. 꺼져! 내 자리야! 아... 즐거우셨어요? 그럼요. 내년 제 7월 10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안녕 해주세요. 안녕 씻고 주무세요.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저 정리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생일 지나셨거든요?